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제주에서 가족과 캠핑을 하다 실종된 30대 여성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이번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25일 세와항 인근에서 경기도 안산 거주자 최모 씨가 가족과 캠핑 중 편의점을 간다며 자리를 뜬 후 실종됐는데요. 해경과 해군, 119 구조대까지 닷새째 수색 중이지만 진척이 없자 경찰은 최씨 가족의 동의를 얻어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최씨 가족은 실종 하루 뒤인 26일 실종 신고를 냈고, 이후 세와항에서 최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과 슬리퍼 한쪽을 찾아냈는데요. 경찰과 해경은 최씨가 실종 당시 음주 상태인 것을 감안해 바다에 실족사했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수중 수색까지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